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인생극장 시즌 2 스타트. 이제 네. 시즌 3이지. 시즌 3. 지금은 일본에서 이렇게 뭐야 그 콘서트 연습을 하고 있고요. 가끔 트위터로 소통 중인데 새로운 기능이 생겨서 참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네요. 인생극장 새로운 재밌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리허설 현장입니다. 내일 모레 당장 콘서트인데 그렇죠. 좀 초췌한 모습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내일 모레는 마이네임 콘서트가 이제 열립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제도 진짜 한 30분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초췌한데 되게 예민한 상황이라 콘서트를 준비 잘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일본 댄서들은 이렇게 열심히 대형을 맞추고 있고, 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여러분, 건우가 이렇게 항상 콘서트를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면 이게 다 거짓말인 거 여러분 아시죠? 저 안무 동작은 절대 콘서트에 들어가지 않는 안무 동작. 그 진석이도 오랜만에 보이고요. 네, 내일은 그 콘서트장 가는데 그때는 저희가 내일 또 그 콘서트 현장에서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좀 피부 하얘지지 않았나요? 아 열심히 관리한 노력의 결과인 것 같네요. 피부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지금 잠을 안 자서 헛소리 하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연습하러 갑니다. 네, 저희는 지금 콘서트, 일본 콘서트 하루 전날 여기 원숭이 한 마리가 있어요. 오랜만에 인생극장으로 여러분께 찾아뵀는데요. 정말 한국에서도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열심히 끝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술상이에요. 멤버들이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 처음 찍는 거예요, 지금. 나 처음 찍는 거야. 안녕하세요, 마이가 여러분들. 인생극장 첫 번째인가요? 이제 네. 시즌 3이지. 시즌 3.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원이 쿵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로 등장했다가 내려갔다가 등장했다 내려갔다 아마 할 거예요. 마스리치 앞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다이 시대 휴대폰 방아 되기를 내가 옆에 보면서 내려올게. 그리고 만약에 좀 먼저 도착하면은 여기 뒤에서부터 건의하고 나랑 여기서 그냥 포커스 포스 마무리 이러면서 걸어오자. 여기서부터 이게 올라왔을 때 아마 안 나올 게 아니야. 여기 왔을 때 내려와서도 포커스 포스